어디에서 왔어요? 군위에서 왔습니다. 네, 양손을 올려주세요. 내리세요. 오른쪽 보세요. 왼쪽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네, 좋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독서입니다. 네, 한국 음식 중에서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김치찌개 좋습니다. 네,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네, 김치찌개 맛이 어땠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맛이 있었습니다. 민초 튀어 왔는 거랜다. 아무 데나 많이 김치 봤니? 김치를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게에서? 아니요. 가게를 이제 봐. 김치 가게에서? 미로서? 아니, 미소서? 버리고 내는? 대번 김치를 먹은 적이 있어요? 네, 예. 한 번만 먹은 적이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다바선디입니다. 제 생일은 2002년 5월 22일이고 나이는 21살입니다. 저는 미소네발에서 왔습니다. 제 가족은 5명입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리고 두 형이 있습니다. 저는 미연입니다. 제 취미는 독서와 운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1년 전보다 4급 가구공장에서 가구 최다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할 때 빨리빨리 배울 수 있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게 된다면 돈을 벌고 전문 기술을 배우고 네팔에 돌아와서 4급 의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뽑아주시면 한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자기소개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케이, 요 자기소개 ठीक छ, 오케이 छ, राम्रो छ, तर तपाईको टाइम बढी लागेकोले के कुरा हटाउने थालिसके चाहिँ त्यो मैले बोर्डमा लेखे अनुसारको भन्ने त्यो धेरै छिटो हुन्छ। ओके, ए यो के नाम सुभाष संविदा कुमार सुभाष तासी थालिने सहाय ए कोयाङ ओदी है यो कोयाङ तासाइमा सेङिल अन्जे है यो제 생일은 2005년 1월 5일입니다. 음식 번호는 몇 번이에요? 제 음식 번호는 500006865입니다. 예, 양손을 올려주세요. 내리세요. 자기소개 시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진아구자입니다. 제 생일은 2005년 1월 5일이고 올해 9살입니다. 저는 결혼했습니다. 제 고향은 발파이지만 요즘은 유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남편, 누나 두 명 그리고 저 이렇게 모두 여섯 명 있습니다. 제 주인은 한국어 독서하거나 여행입니다. 저는 1년 동안 포장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꿈은 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기술도 배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네팔에 돌아와서 작은 회사가 만들고 근로자에게 업무를 주는 싶습니다. 만약 한국에 가면 뭐든지 일을 잘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예, 좋습니다. 왜 한국에 가요? 저는 한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기술도 배우고 나중에 네팔에 돌아와서 작은 회사가 만들고 돈이 있으니까 한국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일을 하려고 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일을 하러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 무섭지 말고 잘 발음하면서 대답하면 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 번입니다. 오세요. 예. 박유티 씨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는 샌드에서 왔습니다. 예. 고향 어디예요? 저는 샌드입니다. 예.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예. 어떤 것이 그림을 그려요? 스케치를 좋아해요. 아, 사진으로 스케치 할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뭐든지 이야기는 물어볼 때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더 좋습니다. 예? 예. 양손을 올려주세요. 내리세요. 위에 보세요. 아래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자기소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만디프라비드입니다. 나이는 19살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수업하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하고 어머니, 부모님들, 동생들, 그리고 저 이렇게 7명 있습니다. 제 주인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수술을 돌고 많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가면 뭐든지 일을 잘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청취한 사람인데 직접 주인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0%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자바게라니데입니다. 제 나이는 21살이고 생일은 2004년 1월 5일입니다. 제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애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입니다. 제 주민은 이행하루 특사입니다. 제 고향은 네팔에 있는 벌벅입니다. 2년 동안 라멘 현장에서 고등학교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제 꿈은 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벌고 기술도 배우고 네팔에 돌아와서 제 주에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자기 속에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자기 속에 마치겠습니다. 김교수님. 주임이가 뭐예요? 제 주임이는 애행가도 특사입니다. 응치번호 몇 번이에요? 응시 번호 몇 번입니까? 질문 넘어 가지고. 아닙니다. 몇 번 번호? 1대짜리나, 이 자기소개 때, 랑그라에서, 그쵸, 북한이 그라를 보고 있습니다. 한 번입니다. 조금 앞으로 오세요. 네. 양손을 올려주세요. 내리세요. 오른쪽 보세요. 왼쪽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네. 자기소개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세르시토시타입니다. 저는 네팔 사람입니다. 제 고향은 아르가타지입니다. 제 나이는 21살이고 생일 2002년 7월 10일입니다. 제 가족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언니하고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다섯 명 있습니다. 저는 미혼입니다. 저는 제 주인은 요리하고 독서합니다. 저는 일을 할 때 빨리 배울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슈퍼마켓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일부하고 기술도 들고 미사를 돌아와서 작은 공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을 꼽아주시면 한국 가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다시 주인이가 뭐예요? 제 주인은 요리하고 독서입니다. 네. 왜 한국에 가요? 일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싶어서 가고 싶습니다. 응시 번호는 몇 번이에요? 제 응시 번호는 47967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저는 문미에서 왔어요. 왔습니다. 네. 문미에서 왔습니다. 자기소개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대관이 불가라드입니다. 제 고향은 문미입니다. 제 생일은 1992년 8월 12일이고 올해 33살 있습니다. 제 가족은 어머니하고 형님이 그리고 저 이렇게 3명 있습니다. 제 주민은 독서입니다. 저는 2년 동안 고등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꿈은 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국 가서 일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네팔에 돌아와서 작은 회사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가면 뭐든지 일을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것이 좋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독서하는 것입니다. 네. 왜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 가서 일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네팔에 돌아와서 작은 회사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